우리 오늘 성경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 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가 왕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니네가 왕이 왜 없었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 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의 왕 되셔서 너희를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셨고 광야 생활에서도 이끌어내셨고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왜 무슨 또 사람 왕이 또 필요하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아니냐?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왕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웠던 첫 왕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왕이었죠. 이 사울이 왕이 되어졌어요.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또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라이빗한 상황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또 온 백성들이 투표를 했는데 사울이 또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왕으로 뽑혔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참
개파가지요. 그래놓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 왕이 되는지 또 이래거든요. 그게 이제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왕이나 수상을 뽑아놓고 나면은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뭐 클린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사울을 뽑았는데 또 어떤 사람도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27절 한번 볼게요. 10장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또 한 그룹은 사울이 왕이 무슨 자격으로 되느냐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를 통치하느냐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거. 한때 캘리포니아에서도 캘리포니안들은 도널드 트럼프 인정 못한다 뭐 그래야지 쉬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밭에 가서 그냥 농사지었어요. 그런지 한 달쯤 됐어요. 갑자기 주위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어디에 쳐들어왔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길랏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그룹 사람들은 유난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난히. 전에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싸워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이 지파들이 12 지파가 있는데 다 하나가 싸워야 되는데 유난히 이 사람들은 그 싸움에 안 갔어요. 겁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사람들은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필이면은 이 길랏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원래부터도 싸움을 못하지만은 용기도 없고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곧바로 뭐 했어요? 그럼 내가 너네 종이 되겠다. 곧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아무 힘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 사람의 그 두령은 나하스였어요. 그때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여기서 언약은 추리리를 맺는 거예요. 추리리 조약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진을 쳤다는 얘기는 고대 국가들은 지금처럼 싸우지 않고 진을 치잖아요. 큰 넓은 벌판에다가 군대들 딱 도열을 시켜요.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쪽에 진을 치게 되겠죠. 그럼 일단 옛날 싸움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10만이 섰다. 여기는 2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벌써 도망가나요. 진을 딱 서보고 안 되겠다 싶으나 도망가지요. 옛날 이제 그런 형태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진을 쳤는데 우리는 진칠 용기도 안 나요. 진친 것만 보고도 가서 내가 너네 종이 되겠다. 추리를 맺자. 언약을 맺자. 그 종신계약 같은 거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거죠. 카운터 프로포설 낸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카운터 오퍼를 내죠. 뭐 이거를 뭐 100만 불에 팔아라. 그럼 우리는 뭐 80만 불에 사겠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뭐 그럼 90만 불에 뭐 팔게. 뭐 이렇게 이제 카운터 오퍼를 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네 종이 되겠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뭐든지 할게. 이렇게 이스라엘 야베스 쪽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쪽 나하스가 카운터 프로포스를 또 냈어요. 뭐라고 내냐면 그래 그런데 조건이 있어. 컨디션이 있는데 모든 니네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뺄 거야. 뽑을 거야.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내가 니네와 함께 추리를 맺겠다. 이렇게 나와요.
비참하지요. 눈을 다 하나씩 빼겠대요. 모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게 외과 수술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냥 빼겠다는 거예요. 옛날 형벌도 보면 이런 형벌들이 많아요. 주로 이렇게 불에 닦은 인두를 막 지지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큰 돋보기 있죠. 태양을 이렇게 모으는 거. 그걸로 눈을 지지기도 하고요. 뽑기도 하고 막 이래요. 아, 이제 이렇게 해야 조건을 들어주겠다. 그게 2절에 나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거든요. 거울이 돼요. 우리의 상황이 이럴 때 있어요. 우리의 현실 앞에 갑자기 암몬이 나타나요. 암몬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어떤 present reality죠. 갑자기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가 팡 터져요.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터져요. 현실이 어렵게 돼요. 갑자기 뭐 소송이 걸리고 갑자기 비즈니스가 흔들리고 갑자기 같이 있던 그 주위의 몰이 갑자기 뭐 비즈니스가 확 무너지고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터지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럼 그때 우리 뭐 하죠?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세상과 이제 타협하는 거죠. 문제와 타협해요. 경제 문제 확 터지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타협해요. 어떻게 타협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교회는 못 가겠다 지금.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는데 죽도록 일해야지 지금 교회 갈 그런 정신이 없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요. 지금 내 학교에서 뭐 이렇게 됐는데 신앙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는 학교에서 완전히 지금 문제에 탁 걸렸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타협해요. 우리와 추리를 맺자.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터지죠? 2절과 같은 일이 터져요. 그래, 그럼 내가 네 타협안을 받아줄게. 그 대신 오른 눈을 다 빼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타협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문제가 또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요.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들어와요. 그 다음 테이블에 또 올라와요. 그냥 타협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와,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은 잡히는 거구나. 그럼 또 다른 타협안을 내지요. 또 더 헤비한 게 확 치고 들어와요. 그래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모습 봤어요. 그 옛날 그 고대 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대사에서 왜 오른눈을 빼야 되냐면은 옛날에 이제 다 창으로 싸우고 활로 싸우고 이런 시절인데 이렇게 방패로 이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눈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쏠 때도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오른 눈을 떠야 이렇게 쏠 거 아니에요? 오른 눈을 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노동력은 남겨두고
다시 반격을 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다 꺾어놓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대요. 고대 국가들이.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을 가져다 주고 식구대로 다 눈이 다 없어요. 한쪽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노동력은 살려둬요. 한쪽 눈이 있으니까.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그 대신 전쟁은 못해요. 활을 쏠 수가 없어요. 창을 막을 수도 없어요. 복수의 의지는 다 꺾어놓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모세 율법서에는 이방인들과는 절대 출입을 맺지 못하게 해요. 언약을 맺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현실이 다급하니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출입을 맺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래요. 현실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바빠요. 일이 터져가지고 너무 바빠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예. 영적 생활부터 줄여나가요. 영적 생활을 줄여나. 왜 그렇게 줄이십니까? 바쁘대요, 지금은. 지금 전에처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임금도 훨씬 짜졌고. 아파트 렌트비는 훨씬 더 올라가 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영적인 일부터 줄여가야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카운터 오퍼가 들어와요. 카운터 프로포설이 들어와요. 그럼 눈을 빼라.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그래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럼 밖에 세상 보세요. 다 그렇게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원래가 나약해요. 원래가.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다 일주일 뒤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눈을 빼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전령을 보내요. 어디다 보내냐면은 이제 왕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사울한테 전령을 보내요. 이런 일이 터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전체가 듣고는 통곡을 하지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쪽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점점 들어오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막 통곡을 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는지 일하다가 이제 들어오다가 그 전령을 만났죠.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때 분노가 폭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능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 그게 폭발해요. 그거 있어야 돼요.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오늘 제목이 그거죠.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라. 현실은 우리에게 계속 너 바쁘잖아 이렇게 막 들어올 거예요. 너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잖아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 앞에 무릎 꿇어요. 그렇지 바쁘지. 상황이 형편이 지금 그렇지 않지. 그리고는 사울이 지금 몰고 가던, 끌고 가던 소를 거기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뼈를 따라서 그 죽은 소를 토막을 내지요. 토막을 해서 한 덩어리씩 각 지파에 보내요.
그리고는 만약에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 소집이다. 다 나와라. 만약에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다면은 방금 이렇게 니네가 받았던 이 소처럼 니네 모든 우양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령을 보내요. 이제 각 지파는 그 소 파트들을 받은 거예요. 그 사체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가 다 전쟁에 나오는데 얼마가 나왔다 그러죠? 30만이 나와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3만이 또 나와요. 33만이 모여들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움직였대요. 그래놓고 전령 하나를 또 어디다 보내냐면은 처음에 선전포고를 받았던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보내요. 내일 해가 가장 뜨거울 때 니네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안심해라. 이 얘기를 딱 듣고 야벳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완전 우리는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고 이제 빠져나갈 곳이 없는데 내일 해가 가장 뜨거울 때까지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 사울이 그렇게 전령을 보내지요. 그리고는 이 모였던 33만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새벽에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하지요. 어느 정도 승리였냐면은 오늘 보세요.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두세 명이 모여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완전 승리하지요. 뭐 했더니요? 싸웠더니. 여러분, 구약의 왕은 오실 메시아의 왕직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오실 메시아 왕직에 대한 예표예요. 그 타이팔러지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죠? 이런 일을 해요. 혹시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을 막 무섭게 쫓아오나요? 그럼 사람들은 무릎 꿇지요, 거기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직을 위임해 주셨어요. Authorized authority예요. 그 authority를 우리가 받았어요. 왕이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제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세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왕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뭐 해요? 내가 니네 종 될게. 목숨만 살려줘. 우리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해요. 현실 앞에 타협해요. 그럼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캐언어 프로포스를 내면은 훨씬 더 처절한 다른 캐언 오퍼가 또 들어와요. 여러분, 전에 그 교회 뒤에 그 간증 CD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던데, 그 세계 무역센터 있지요? 그 전에 9/11 때 그 무너졌던 그 무역센터에 아마 지금 총재로 있다고 뭐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때 이제 부총재로 있었다가 뭐 총재가 되신 것 같은데 한국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런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세우세요? 예,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배경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단체를 끌고 간다고 해서 뭐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2세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 영어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유학생활 참 힘든 공부할 때 자기 시간의 절반은 전도하는 데 썼대요. 대단하죠? 현실에 타협하지. 네 바쁘잖아 지금. 박사과정 끝내야 되잖아. 정신없이 바빠야 되잖아. 교회 생활도 좀 줄여야 되잖아. 거기에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활의 시간의 절반은 전도하는 데 썼대요. 대단하지요? 싸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에 갔어요. 학장을 만났대. 학장을 만나게 달라. 학장이 안 만나주지요. 니네 잘 모르는 그런 게 아니다. 위에서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학장이 나왔어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아, 학교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고 우리 입학 사정회가 이게 다 이게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이거 다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불쑥 찾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니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나를 잡아라. 옥스퍼드가 하는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될 거다. 옥스퍼드에 배낭 메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 봤냐?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사람 없었다. 그렇지. 그래서 나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스칼라십이 나왔대요. 옥스퍼드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무역센터의 총재직을 하는데 양쪽이 텐션이 이제 대단하대요. 미국과 유럽 쪽 사람들이 서로 돼야 되니까. 거기서 자기가 된 거예요. 전혀 리스트에도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은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쓰시죠. 그러니까요. 그분 그때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덴마크하고 스웨덴 왕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보니까는 예배 시간하고 겹쳐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주의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지요. 자기 교회는 저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한인교회 다녀요. 거기서 파킹 날스에서 이거 안내도 하고 그런 일을 해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국왕들이 초청했는데 나는 진짜 중요한 사람하고 선약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유럽에 있다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러 와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세요. 여러분 매일 현실에 타협할 게 아니고 현실과 싸우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어요. 사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왕직을 위임받은 우리 모두의 크리스천들의 대표이기도 해요.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 뭐 해야 되죠? 싸우면 돼요. 그래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가지고 싸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우리에게 그거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직을 우주적인 왕직을 내게 부여받은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이렇게 휴밀리테이트되는 이렇게 비굴하게 되어지는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분노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당해왔는데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계속 몇 주 동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싸우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어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돼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돼요. 여러분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학업이 너무 바빠서요. 비즈니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거기에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력도 주실 거고요. 학업의 지혜도 주실 거고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이미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어요. 이제 인조해 하시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미 그 싸움에 승리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나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깃발을 꽂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직분을 받기는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보통 왕이 될 때는 세 가지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왕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 컨퍼메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있어요. 그게 돼야 되죠. Inauguration. 딱 임명을 받아야 돼요. 이 프로세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 받았어요? 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Inauguration. 예, 임직을 해야 돼요. 왕으로. 사울은 왕으로 분명히 기름을 받았는데 왕이 아니에요. 지금도 소 몰고 농사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뭐하지요? 싸우지요. 다 나와라. 싸워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암몬에게 종이 돼서 평생 눈 뽑혀서 그렇게 살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싸워야 된다. 이 싸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이나규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온 백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딱 왕이 즉위식을 딱 끝냈어요. 이제 우리 가자. 왜? 사울의 리더십을 봤거든요. 문제와 싸워 이기는 리더십을 봤거든요. 아, 이제는 모두가 다 이제 사울은 왕이에요. 그거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현실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멋진 사람이다. 그 여러분 주위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눈이 뽑히지 않도록 내 가정이 세상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지 않도록 여러분 싸우시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에 바쁜 것과 싸우셔야 되고 학업에 바쁜 것과 싸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의 조건 때문에 영적인 일을 뒤로 하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